현재 현우는 홍만대 회장방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횡령 자료를 검찰에 팔아먹었다는 누명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돌파했습니다. 선공개 영상에서 회계팀 송팀장과 조현명 이사의 뒤를 캐 횡령건은 자신이 한 짓이 아님을 명백히 밝혀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퀸즈법인의 외부 회계 감사를 해온 회계법인 황병호 대표가 조현명 이사와 짜고 홍만대 회장을 위기에 몰아넣어 검찰에 수사받게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죠. 또한 이들 뒤에는 분명 배우가 있으며 그 배우가 홍만대 회장방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현우방에 수신기가 발견되도록 일을 꾸몄음을 눈치챘죠. 그렇다면 이제 이 일을 꾸민 배우를 잡아야겠죠. 바로 현우방에 설치된 또 하나의 CCTV를 통해서 말이죠. 참고로 현우방 CCTV는 혜인이 아이를 가졌을 때 아기방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면서 설치했었죠. 지난 4회를 보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혜인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내장재를 모두 친환경으로 해달라고 말하면서 요즘 아기방에 그거 필수라던데 라고 말하며 CCTV 설치를 의미하는 듯한 대사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테리어 업자는 어떻게 CCTV를 설치했을까요? 아마도 최대한 눈에 안 띄게 인테리어 소품을 통한 CCTV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CCTV가 곧바로 발견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혜인이 CCTV 설치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과거 아이 물건을 뺐을 때 이미 철거된 걸로 잘못 기억할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현우방 CCTV가 빨리 발견되면 빌런인 다혜와 은성은 물론 그레이스고 정체가 모두 한꺼번에 탄로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 크름상 방해가 안 되는 다혜만 희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알다시피 다혜는 혜인 옷방에 몰래 들어간 전적이 있고 거기 두고 온 담배나 휴대폰 등으로 혜인에게 걸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니까요. 그럼 언제쯤 CCTV가 발견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혼 등 어떠한 일로 인해 현우가 퀸즈가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짐을 빼고 정리하다가 발견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사실 현우 입장에서는 CCTV가 발견돼도 문제죠. 알다시피 거기에는 현우가 2회에서 버린 짓들도 전부 녹화되어 있을 테니까요. 바로 혜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난 뒤인 다음날 아침 꿀잠 자고 나서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 부르며 거울 보고 좋아했던 장면까지 다 녹화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혜인이 CCTV가 없었냐고 물으면 현우는 조마조마해하며 없었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그레이스 고와 다혜 그리고 은성의 관계를 알게 된 만큼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덫을 놓아 그들을 속여 모조리 소탕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차후에 법정에서 이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혜인이 물어보겠죠. 왜 그때 CCTV가 있는데 없다고 했냐고 말이죠. 그럼 현우는 자기 몸도 안 좋고 그런데 괜히 신경 쓰이고 위험할까봐 그랬다고 둘러대며 진땀을 빼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